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 잘 배워가고 계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좀 이제 완성을 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비디오 면접 준비입니다. 저희가 서류 마감이 12월 4일이에요. 4일이면은 한 일주일 뒤에 서류 발표가 나겠죠.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 또 그걸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몇 주예요? 3주.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저는 비디오 면접과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전 노트북 캠과 정말 정말 멀리하고 싶어요. 저는 대면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하게 미소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카메라만 보면 미소가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지금 많이 극복한 상태지만 저도 이 비디오와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친하시지 않은 분들도 비디오를 보면서 나의 모습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보고 아무도 없지만 혼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시더라도 쓰는 와중에 노트북의 캠을 한 번씩 이제 쉬는 시간에 켜셔가지고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초반에 내가 웃고 있는가, 카메라가 켜지기 전부터 내가 웃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 켜시고 안녕하십니까,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는 지원자 한나래입니다 하면서 계속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화이팅!